비유한 거야? 비유한 거야? 만류가 있었네. 어, 뭐야, 야, 뭐야, 손 왜 이래 또? 별일 아니야. 너 지금 또 싸웠지? 뭘 싸워, 야. 이 정도 붕대한 거 가지고 싸웠다, 뭐 이런 표현 하지 마. 자존심 상하니까. 뭔 소리야, 그 정도 붕대한 거면 좀 심한데. 이게 뭘 심해. 내 일상이다, 붕대, 어? 뭔데 또? 며칠 전에 10대1로 붙었어. 10대1로 붙었다고? 너가 10이지? 내가 1, 상대가 10, 10대1. 내가 1이지. 어떻게 내가 10이야. 나는 그런 거나 안 해. 그래서 무슨 일인데? 그러니까 이게 10대1로 이렇게 붙을 일이 있었어. 그래서 이제 만나서 한판 했거든. 근데 딱 만났는데 상대들이 얼굴이 다 이렇게 좀 예쁘장해. 몸은 여리여리해, 말랐어. 그래서 나는 이제 아 뭐 별거 아니겠구나. 아니 잠깐만, 그래도 10명이면 너무 빡센데? 뭐 그건 그렇지. 인원이 많으니까 일단. 그래가지고 일단 한 놈씩 조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. 제일 맨 앞에 있는, 내 눈에 먼저 보인 놈을 먼저 모가지를 막 잡았거든. 내 힘 알지? 딱 잡아서 악력으로 조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. 어? 죽을라 해. 근데 하씨 반전이, 이 예쁘장한 요 놈이 무기를 갖고 있었더라고. 잠깐만, 무기는 칼 말하는 거야? 비슷해. 찌르는 뭐 그런 거야. 갑자기 나를 막 무자비하게 막 찌르기 시작하는 거야. 어? 딱 잡았는데 몸에서 피가 와씨 철철철철철 나왔어. 아니 나 아직 그렇게 10명인데. 근데 또 나 같은 애들은 태생이 파이터란 말이야. 전사의 심장이라 들어봤냐? 피 보면은 엄청 흥분하고 막 더 막 아드레날린 분비돼가지고 더 힘이 막 솟아나. 근데 피 보고 내가 신났어. 신났다고? 신났어. 피를 내? 이 생각이 들었지. 그래가지고 이제 더 힘이 나오니까 일단 얘 제끼고 남은 아홉 놈 있잖아. 아홉 놈을 한 방에 순간적인 힘으로 쫙 잡았어. 근데 이 아홉 놈도 다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. 아홉 놈이 한 방에 나를 막 찌르기 시작하는 거야. 와. 피가 막 와 온몸에서 와 철철철철 나오는 거야. 그랬지. 아까 말했지. 피 보면 더 흥분한 거야. 힘이 더 나기 시작하는 거야. 피가 나면 날수록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초인적인 힘으로 이 열 놈을 한 방에 잡아다가 흙에다가 산채로 꽂아서 묻어버렸어. 산채로. 너가? 내가. 혼자? 혼자. 혼자 그냥 묻어버렸잖아. 그 다음에 이제 얼굴만 나오게 묻어버렸어. 그 이쁘장한 얼굴들 이제 촥, 어? 진짜 그림 이쁘게 묻어버렸단 말이야. 내가 이제 마무리로 항상 조질 때 들고 다니는 그 뿌리는 그게 하나 있어. 잠깐만, 너 설마 너 염산 이런 거 아니지? 염산은 아닌데 비슷해. 그냥 조질 때 쓰는 거야. 그래서 이제 딱 얼굴만 나와 있다잖아. 그 액체 가지고 이제 팍팍팍팍팍 다 뿌렸지. 정신 못 차리지. 잔인하다 진짜. 10대1 이겼잖아.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. 그 10명 누군데? 장미꽃 열송이. 어? 장미꽃 꽃꽂이하고 왔어. 꽃꽂이. 아 너 지금 꽃꽂이 얘기한 거야? 어 꽃꽂이. 왜? 무기에 찔린 건 뭔데? 장미가시. 나 아까 모가지 잡았다 했지? 꽃 탁 잡았는데 가시가 손을 찌르는 거야. 피가 막 났어. 아 그래서 너 붕대 이렇게 심하게 감은 거야? 어 피 엄청 났어. 한 방에 잡으니까 피 철철철철 흥분했잖아. 아니 흥분이고 뭐고 그럼 산채로 묻은 건 뭔데? 흙이 묻었지. 꽃을 흙에 묻어야지 어떤 의미. 그리고 산채로 묻어야지. 내가 꽃을 죽이고 묻으면 그 의미가 있냐? 그러면 잠깐만, 아까 뭐 염산 뭐 그 뿌린 건 뭔데? 염산이 아니라 물 뿌렸지. 물. 어? 어? 꽃에다가 물 뿌려줘야지. 그래야 무럭무럭 이쁘게 자랄 거 아니야. 내가 아까 말했잖아, 얼굴만 나오게 이렇게 묻었다고. 그 다음에 물을 착 뿌려줬지. 좋아하더라. 너 지금 염산이랑 물을 비슷한 거라고 한 거야? 액체잖아. 뿌리는 거 똑같잖아. 야, 너 꽃꽂이한 걸 무슨 그렇게 가오를 잡으면서 얘기하냐? 내가 가오를 잡았어? 너 엄청 잡고 있어. 나 가오 잡고 막 센 척하고 이런 성격이 아닌데 나는? 너 그런 성격이야 지금. 아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사람이랑 싸운 얘긴 줄 알았어. 아 너 사람이랑 붙은 얘기 듣고 싶은 거야? 그럼 꽃이랑 싸운 얘기를 누가 듣고 싶어? 알았어 해줄게. 사람이랑 붙은 거. 어. 이거는 1대1로 붙은 썰이야. 응. 예전부터 자꾸 그 나한테 막 도전하고 싶어하는 남자가 한 명 있었어. 자꾸 나한테 네 실력을 한번 검증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막 도발을 해. 그래서
알았다. 도전은 받아주겠다. 대신에 네가 내 시간에 맞춰서 내가 있는 장소로 무조건 찾아와라. 그래서 이제 약속을 잡았어. 찾아온 거야. 와, 깡 좋네. 어, 근데 혼자 왔어 또. 그러니까. 난 뭐 친구들이라도 우르르 데려올 줄 알았거든. 겁도 없이 혼자 온 거야. 그래서 어, 진짜 깡 좋네 이 생각은 했어.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봤지. 딱 반대야. 개판이야.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겠다. 내가 정신교육을 해줘야겠다. 그치. 들고 다니는 그 연장이 있단 말이야. 그거 가지고 한 방에 다 도려냈단 말이야. 그전 모습은 이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바꿔놔버렸어. 그냥 다 도려냈잖아. 다 도려내면 피 엄청났겠네. 야, 나 같은 고수들은 피 없이 한 방에 그냥 도려내서 그냥 조져버려. 야, 내가 뭐 사람 1대1로 만나서 손 봐주고 이런 게 한두 번에? 너 깡패짓 하냐? 네일 아트 하는데? 네일 아트. 네일 아트야? 사람 1대1로 만나서 손 봐준다고 손을. 잠깐만, 그럼 뭐 도전을 한 건 뭔데? 예약. 예약. 너 지금 도전을 예약이랑 같은 걸로 비유한 거야? 비유한 거야? 왜? 나한테 내 실력을 보고 싶다. 그러니까 선생님 잘하신다며요. 저도 해주세요. 도전. 나한테 도전한 거지. 아, 예약을 도전이라고 한 거야? 응, 왜? 그러면은 뭐 다 도련해서 제거한 건 뭔데? 큐티클 제거. 내가 아까 사이즈 봤다 그랬지. 그 전 모습이 손이 뭐 엄청 더러운 거야. 딱 보고 아, 이거는 개판이다. 내가 들고 다니는 그 연장 있다 그랬잖아. 큐티클 제거하는 거 있어. 그걸로 여기를 진짜 한 방에 확 도려냈지. 피 안 나고 고통 없이. 너 뭐 네일 아트 하는 걸 그렇게 가오를 잡으면서 얘기하냐? 또 가오 잡았어? 너 또 가오 잡았어. 어, 이 팩트를 얘기했는데 왜 자꾸 가오를 잡았다고 너 그거 말하지? 가오 잡는 거야. 이게 가오 잡는 거야? 야, 도전이랑 예약 그 가오 잡는 거지 그러면. 어쨌든 받아준 건 똑같은 거잖아. 예약 받던 뭐 도전을 받던 다른 거야 그거는. 아니, 난 뭐 사람이랑 치고받고 싸웠다는 줄 알았네. 아, 너 치고받고 싸운 그 썰이 궁금한 거야? 아까부터 그게 궁금한 거야. 아, 아이, 진짜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. 그러면 사람끼리 진짜 치고받고 싸우고 막 피 철철 나고 이런 얘기 하나 해줘? 너 이건 진짜 확실한 거야? 아, 이건 진짜 확실한 거야. 이건 진짜 사람끼리 치고 주먹, 칼 이런 걸로 치고받은 얘기야. 어, 해봐. 이거는 좀 그 사연이 있어. 그 예전부터 진짜 친하게 지내고 예뻐했던 그 여동생이 한 명 있어. 이제 걔네 집에도 뭐 자주 가고 이럴 만큼 되게 친하고 그런 사이였거든. 어느 날 또 걔네 집에 갔는데 얘가 없어. 근데 얘가 그 시간에 집에 없을 애가 아니란 말이야. 그래서 이제 알아봤지. 알아봤더니 납치를 당한 거야. 아, 그래? 근데 이 납치한 애들이 누군가 봤어. 건달인 거야.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뭐 대형 조직의 그런 건달들이 납치를 했다고 하는 거야. 큰일 났다. 일이 커졌다. 그래서 이제 그 건달들이 누군지를 일단은 알아냈어. 이제 어떻게 그 사람 통해서 연락을 했지. 내 동생 어딨냐? 도발을 막 하는 거야. 약올려? 뭐 알아서 해봐. 막 이렇게 하는 거야. 개빡치잖아. 그래서 그 건달 중에 한 명을 어떻게 또 찾아냈어. 그래서 한 명을 진짜 반 병신으로 만들어놨어. 이제 그걸 빌미로 다시 연락해서 니네 이렇게 만들어놨다. 만나자. 그제서야 만나더라. 딱 갔더니 한 20명 있어. 게다가 20명이 그 칼이랑 도끼랑 뭐 이런 거 다 들고 있는 거야. 일단 붙었지. 그래도 무술을 오래 했고 워낙 싸움을 잘하고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발랐어. 약간 다쳤지만 20명을 눕혔어.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한 명 그 제일 대가리가 있을 거 아니야. 우두머리. 걔를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주차장으로 이미 도망간 거야. 주차장으로 쫓아 내려갔지. 차 타고 도망가는 그 찰나에 딱 마주쳤어. 그래서 이제 너 한번 죽어봐라. 그 사실 이건 그 비밀인데 총이 있었단 말이야. 총으로 차를 쐈어. 근데 걔가 뭐라 하는지 알아? 뭐라? 이거 방탄유리래. 잠깐만, 이거 영화 같다. 어, 영화야? 아저씨 얘기야. 너 아저씨 얘기한 거야? 어, 아저씨. 영화 아저씨 얘기. 이거 방탄유리야. 이거 방탄유리야! 이거 겪은 것처럼 얘기를 해. 내가 그랬어? 너가 그랬어. 야, 나는 내가 내 일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? 아니, 영화 아저씨 본 걸 왜 니일처럼 가오를 잡으면서 얘기해? 이것도 가오 잡으면서 얘기한 거야? 아, 그래? 그래. 그래서 고칠게, 그럼. 너 그거 확실히 고쳐라. 알았어. 아니, 결국은 꼬꼬지 내일 아트 영화 본 얘기만 하고 있어. 야, 너 근데 밥 먹었냐? 아직 안 먹었지. 그러면 좀 저녁으로 피맛 좀 보러 가자. 피맛은 뭔데? 육회. 가오 좀 잡지 말라니까. 이것도 가오야? 아, 육회라고 해, 그냥. 아, 육회 피맛. 아, 육회에서 피맛 안 나, 요즘에. 소고기 레어. 뭐 이런 거 피맛. 가오를 잡으면서 이게 이상하네요 진짜. 알았어, 고칠게.